안녕하십니까. 엑소옥투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치바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최근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일본의 이 치바현에서 계속 지금 군발 지진이 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안 좋은 거는 경계라는 거지. 이바라키현과의 경계입니다. 이 경계에서 난다는 게 가장 안 좋은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바라키현에서 또 후쿠시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나마도 지금 2011년 3월 10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계속해서 후쿠시마가 들썩이고 있고 자극이 아직 받고 있는데 거기를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바라키에서 들썩이게 오늘 또이 7월 3일에 이 치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지진 나면서 또 지금 후쿠시마를 건든 겁니다. 그럼 후쿠시마만 건든 것이냐? 4.0의 강진이죠. 보시면 여기 치바현의 그 진도2, 여기도 지금 진도2 같은, 오히려 이바라키 치바현 동쪽 앞바다의 지진이지만 색깔을 보십시오. 오히려 치바현 쪽에 더그 색깔이 많이 가 있죠. 그러면서 이그 치바현 쪽에도 똑같은 진도2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매그니튜드로 봐서는 4.0이고요. 지금 치바현의 지진은 보시면은 바로 이 도쿄도와 이 도미도를 해가지고 야마나시에 얼마 전에 야마나시 동부에 6월 17일 야마나시 동부 후지산 후지 곳곳에서 후지산에서 후지 오디호스 지진 났지 않습니까? 동경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심각한 상황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치바현에서 도쿄가 지금 먼것 같죠? 아닙니다. 가까워요. 차로 몇 시간 안 걸려요. 가까운 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떠한 그 현으로 구분이 되니까 도쿄도, 치바현, 야마나시현, 히조오카현, 아이치현, 뭐 나가노현,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으니까 가나가와현과 뭐 요코하마, 가나가와현과 뭐 도쿄도, 사이타마현 이게 굉장히 멀, 다한 시간 거리입니다. 한 시간 거리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한 시간 거리면은요. 한 시간 거리면 차를 밟았을 때 예? 얼마일 것 같으세요? 금방이에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거 계속 이러면 정말 일본 박살 납니다, 진짜. 저는 정말 사심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전에 지진을 보시면은요. 기수도 이 기반도에서 또 지진 났죠. 결국엔 이건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앙구조선 단층에 의해서 치고 올라오는 건데요. 지금 제가 아까 그 뭐죠? USGS를 보니까 이게 또 뉴질랜드라든지 그 마리안에서 지진이 났다. 결국은 다시 또 치고 이거 결국 이러다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미야기현을 또 쳤죠, 어제. 4.3 강진입니다. 뉴질랜드 때문에 그래. 이건 바누아투 하고 아우머리. 지금 USGS를 보시면요. 보시면은 여기 마리아나란 말입니다. 마리아나에서 어제 또 시작 4.6입니다. 결국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마리아나가 항상 말씀드려 헤드쿼터라고 컨트롤 타워 여기서 또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을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본인의 아일랜드 오가사와라든지 뭐 치시마라든지 이제 이즈반도 이즈 오오시마의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보시면 또 쿠릴열도에 지진이 났는데요. 보시면은 강진입니다. 5.3이요. 오늘 쿠릴열도. 이거, 결국에는 계속해서, 여기 결국 쿠릴열도는 또 어딜 치나요? 홋카이도를 치지 않습니까? 5.3 정도 나면 홋카이도를 칠 거예요, 또. 그러면은 또 이게 네모로, 쿠시도, 도카치, 우라카와, 히타카, 소라치, 루모이, 이부리, 오시마, 반도 다 치고 들어가면서 또 어떻게 돼요? 도마리 원전. 30년간 삼중 수소를, 수소에 대해서 배출 축소를 해서 방사능이 계속 몰래 막 30년간 그렇게 몰래 축소복을 전 세계에 했던 그 얍삽한 도마리 원전에서 어떻게 돼요? 폭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전이. 그럼 홋카이도에 계시는 우리 교민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가지고. 일본이 정말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 분들 회개하시라고. 회개는커녕 보면은 배째라요. 최근에 결국에는 지금 벌써 7월 3일
이제 뭐 도쿄올림픽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도쿄올림픽을 가겠다는 얘기인데, 아, 지금 보십시오. 이거 캘리포니아 3.5.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네, 3.5. LA 쪽이죠? 샌프란시스코 쪽도 계속해서 지금, 샌안드레아스 단층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은, 결국에는, 전 세계 브레고리 라인에, 브레고리의 원자재 된다. 저기, 그 뭐죠? 지진과 화산들이 계속해가지고, 재팬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재팬에,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유럽 쪽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쪽을 보면은, 뭐, 역시 그리스 쪽, 요즘에 최근 계속, 회상이긴 하지만, 역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최근에 그리스하고 터키에서 지진 나고 있죠. 오늘도 지금 그리스에서 새벽 4시 46분 07초에 4.2의 강진인데, 최근에 그리스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 쪽의 지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그리스 쪽에 지금 최근 계속해가지고 그리스 터키는 같이 봐야 되고요.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제가 그리스 그 강진에 의해서 많은 희생자분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 방송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보시면 일주일 동안 지진 상황을 보시면은, 그리스, 지금 보시면 여기 7월 1일에 4.2, 터키, 지금 보시면 6월 29일 4.1, 계속 지금 지진을 치고 있죠. 이탈리아 2.9. 계속해가지고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계속해가지고, 재팬은 뭐, 지금 보시면은 재팬 쪽으로 해가지고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오늘 이제 보시면은 이 어제 마리아나에서 이제 오가사와라를 치면서 대만을 향해서 6월 28일 4.5 4.6 하면서 올라오죠. 그러면서 또 계속해가지고 여기 미야자키현 규슈의 미야자키현을 치면서 올라와서 계속 지금 간토 지역과 후쿠시마와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와떼라든지 이 결국에는 이 도호쿠 지역을 계속 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큐슈 이 미야자키현의 6월 29일 5.0 강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 미야자키현의 이 강진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의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아소산에 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고요. 이 아소산에 그것은 결국에는 아소산은 굉장히 큰 화산 폭발할 경우에는 일본 전역의 화산재가 물론 큰 피해가 될 수가 있지만 대한민국으로도 화산재와 아황산 가스 같은 것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